포항시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어제부터 포항 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접수한 결과 첫날 모두 300여 점포가 신청을 했습니다. 포항시는 2만여 점포 가운데 만여 점포를 가맹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토 일요일에도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. 어제 한국조폐공사와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 포항시는 가맹점을 모집한 뒤 오는 23일부터 10% 할인된 가격에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과 만 원권 상품권 3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.